하라고 말라고. 꼬리 커팅? 오늘의 주제는 구피 꼬리 커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매니아층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구피 꼬리 커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구피 꼬리 커팅은 다양한 이유로 구피라는 열대어의 꼬리를 잘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피는 관상을 목적으로 꼬리가 커지도록 개량된 종인데, 커팅을 왜 하는 것일까요? 구글에 구피 꼬리 커팅이라고 검색해보겠습니다. 꼬리 커팅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꼬리 커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꼬리 커팅을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꼬리 커팅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꼬리 커팅 맹신자도 많았습니다.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인데요, 뭐가 답일까요? 궁금해져서 유튜브에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또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네요. 오히려 추천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꼬리 커팅을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치료, 두 번째는 번식입니다. 질병치료의 경우 보통 칼럼나리스나 바늘꼬리가 왔을 때 커팅을 합니다. 이 경우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질병이 온 부위를 잘라내면 물고기가 회복이 된다는 사람과, 질병이 왔는데 잘라내기까지 하면 물고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번식의 경우 역시 수컷 구피의 꼬리가 커지면 헤엄을 잘 못 치게 되고, 그만큼 암컷한테 생식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컷의 위에 꼬리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사실 구피라는 관상어 자체가 관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버리면 관상적 가치를 잃게 되죠. 그래서 꼬리를 자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두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구피 꼬리 커팅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꼬리를 자르게 되면 컷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번식을 한다거나, 또 꼬리에 붙은 흡충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으나 커팅이 된 부위로 세균 감염이 되면 또 다른 질병이 오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항생제 약용은 기본이고 기타 영양제를 첨가해서 먹으면 상처를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번식을 하시겠다면 꼬리를 자르시면 되고요, 세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른 개체로 번식을 하시겠다면 자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질병 역시 질병에 의해 죽일 바에 꼬리 커팅이라도 해보시겠다면 자르시면 되지만, 꼬리 커팅으로 인해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보다 꼬리 커팅으로 인해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사육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꼬리를 자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너무 배고픈 일요일 오후,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이죠. 오늘 영상 여기서 끝.